자,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간밤에 좀 가장 뜨거웠던 뉴스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FOMC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맞습니다. 보셨습니까? 오늘 보도를 보면서 그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는 것 중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여러 뭐 충격이 있고 그랬지만 그 파월 의장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. 이제 그런 얘기처럼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오늘 대부분의 결과가 나와가지고요. 오늘 뭐 저 시장도 좋고 그런 상황인데요. 일단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고요. 사실 이제 동결은 예상이 됐던 거고 그러면 그 올해 이제 점도표 안에서 올해 금리를 오늘 몇 차례 이제 인하를 하느냐 이제 그거였는데 실제로 제가 뭐 일부 이제 그 분석에 따르면은 뭐 얼마 전에 이제 CPI가 지수가 나오고 그랬을 때는 올해 한 차례까지도 이제 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까지도 나왔었는데요. 그런 전망에 그 하고 달리 올해는 저 세 차례 예상대로 좀 인하를 하겠다. 그렇게 좀 그 오늘 나왔고요. 그 결과 이제 그 올해 한 6월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이렇게 저 무게가 그렇게 또 실리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도가 나오자 이제 뉴욕의 이제 그 3대 지수 모두 이제 올라가지고요. 시장에서 이제 그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그 예상 그 결과가 나왔고요.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올해 오늘 그 우리 증시도 이제 좋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됐는데 그 미래에셋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은 아침에 보니까 한 오늘 코스피가 한 1% 내외로 상승 출발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요. 사실 뭐 어제도 뭐 그 삼성전자나 그 반도체주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오름폭이 그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탔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코스피가 이제 좀 상승세를 같이 이어가는 그런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.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일단 FOMC에서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시장은 화답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. 일단 시장 상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렇다면은 오늘은 또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? 사실 그 지난주서부터도 그 보도를 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이제 초단타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제 그 전방위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. 사실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제 이번 주 그에 이제 그 17일 날 저랑 이제 동료 기자가 사실 이제 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 기사로 이제 시세 조종 그 의혹 이제 초단타 이제 금감원이 이제 증권사 전수조사에 나선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금감원이 이제 초단타 거래를 타깃을 삼아가지고 이제 전방위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이고요. 사실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도 봐도 좀 이례적인 그런 이제 그 조사이고요. 사실 더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이데일리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보도를 한 뒤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포털이나 그런 댓글이나 아니면 반응들을 보면 순식간에 막 수백 개 이제 댓글이 달렸고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 보니까 한 네이버 댓글만 한 570개 넘어서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댓글이 달렸나 보니까 댓글 중에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. 저 이렇게 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. 뭐 일부에서는 뭐 저 금감원 응원한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금감원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견도 많고 그랬는데 요 초단타 거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당국의 조사를 환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이제 이데일리 보도 이후에 이번 주에도 뭐 연합뉴스 등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쭉 관련된 보도를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왜 그 초단타 거래랑 이게 과연 뭐고 왜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초단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금감원의 조사를 그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지 그거를 정리해 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보니까는 지난주에 또
이야기를 해주셨던 금융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하시더라고요. 예, 예 그렇습니다. 그 지난주에 사실 이게 나왔을 때도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게 지난주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공매도 토론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초단차 거래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쪽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랬을 때 금감원장이 바로 좀 요거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그 이슈가 이제 계속 이번 주까지 맞아요. 이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제 영상의 댓글들도 최은길 기자님을 굉장히 응원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 제가 못 봤는데 아 그런 네. 댓글이 있었네요. 아무래도 그런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예. 듭니다. 그렇다면 초단타 매매가 일단 뭔지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할까요? 예. 사실 이번에 이제 금감원이 조사하는 초단타에 대해서는 그 DMA라고 해가지고요. 그게 이제 직접 전용 주문선 DMA, 그러니까 다이렉트 마케팅, 마켓 어세스. 그에 대한 이제 관련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, 즉 이제 초단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. 사실 이제 DMA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이제 그 한국 거래소나 그쪽의 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뜻하고요. 그 하이 프리퀀시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그 초단타로 아주 초빈도로 정말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그 거래를 뜻하는데요. 제가 이게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그 전산 시스템으로 빠르게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초단타 관련된 이 조사인데 이 뭐 DMA를 통한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좀 HFT라고 이제 주로 약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HFT 이제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속도인지 보니까 그 일반 이제 그 MTS나 아니면 HTS로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초당 이제 그 통상 한 0.05초 안에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. 빠르게 했을 경우에는요. 근데 이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속도가 0.001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.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했을 때 0.001초니까요.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어떤 요즘에 뭐 초단타 매매 관련된 책도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보다 5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빠른 어떤 그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 쪽에서도 우리는 보단 왜 이쪽이 이렇게 빠른 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나 좀 저 뭐 그 항의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좀 계속돼 왔습니다. 사실 그 거래 규모라든지 그 안에 시장은 꽤나 크던데요, 보니까. 예, 맞습니다. 사실 이게 뭐 특혜 논란 아니냐. 왜 이렇게 저 그 개인 투자자들과 이렇게 좀 그 기관이나 외국인에 이렇게 뭐 단타를 하는 그런 속도차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예전에도 나오기도 하고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사실 이 그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, 저 HFT라는 게 저 불법이 아닙니다. 합법적인 이제 거래고요. 그 해외에서도 이런 게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. 특히나 이게 왜 이런지 보니까 이런 그 거래를 통해서 이제 뭐 그 투자자들의 이제 큰 손들의 어떤 이제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증권사 수익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 당국에서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거래인데 사실 이게 아 유동성이 높다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된다 그런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저 금감원이 이제 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제 확보해서 봤는데요. 이제 김종민 이제 새로운 미래 의원실에 이제 제출한 자료인데 저도 이 자료의 수치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그 초단타 거래가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 이런 그 대상하는 그 증권사들 27곳입니다. 그러니까 국내외 그 27곳인데 거래액을 보면은요. 2022년도에는 7,855조 1년에 그랬고요. 작년 상반기에는 3,516조로요. 그러니까 작년도 한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 연간 한 이 거래만 한 7,000에서 한 8,000조 되는 이제 거래액
규모입니다. 뭐 상당한 그 규모고요. 그리고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요. 그 작년 상반기에만 그 HFT 거래를 통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얻은 수익이 4,793억입니다.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. 하반기까지도 이 추세가 이어졌다면 한 뭐 증권사들이 이 초단타 매매로 연간 한 1조 원 정도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도 참 요쪽이 참 중요한 그런 섹터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뭐 초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 존재해왔던 거래 형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? 예,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토론회가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요. 그때 발언을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지난 그 13일 날 이제 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의정 한투연 그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대표가 이렇게 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, 뭐 고빈도 단탄 매매, 뭐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그 관련된 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. 뭐 특별 조사가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.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. 뭐 일례로는 뭐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좀 그 투자자들이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. 요것에 대해서 사실 이 발언을 듣고 그 뭐 향후에 뭐 금감원에서 뭐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살펴본다거나 뭐 그러겠지 해가지고 뭐 취재하면서도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복현 원장이 저 토론회에 참석을 했거든요. 근데 이복현 원장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거를 그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. 그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나 아니면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. 고빈도 거래에 관련된 거래 특성상 저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점검했다 하더라도 그 다시 점검하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요. 그 뒤로 다시 이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. 사실 형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 의도 자체는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의견을 준 건데 꽤나 좀 수위가 세다라는 예.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면 현재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예. 그 지금 조사가 그 이루어지는 상황이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27개 국내외 증권사가 요 전체 이제 조사 대상에 이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선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할지 어디부터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지 그런 건 아직 뭐 확정이 이거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. 이제 관련돼서 이제 금감원 쪽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한 뭐 그 의혹이 되는 그 갈래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.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한 게 이제 첫째로는 불법 공매도, 무차입 공매도를 그 초단타를 통해서 했는지 여부와 또 한쪽에서는 시세에 관여한 의도라는 게 시세 조종 의혹, 즉 일종의 뭐 주가 조작처럼 그런 뭔가가 이렇게 그 시장을 교란하면서 어떤 불공정 거래 그런 게 이루어졌을 그런 의혹, 그 두 가지 갈래로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질 이제 전망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보면 거래량이 실제로 초단타가 많은 쪽부터 그 증권사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요. 실제 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공개적인 토론회장에서 얘기했던 게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해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우선 그 거래량이 많은 쪽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좀 그 입장인 것으로 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요게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러면 보면은 실제로 이 시스템 상황을 좀 그 IT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주문이나 그 관련돼서 제대로 좀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그 관련돼서는 뭐 그
거래소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그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조사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이 증권사 쪽에서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이 증권사들이 그동안에 어떤 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제대로 한번 봤는지, 그리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에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등이 좀 같이 한번 좀 그 금감원이 그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과거에도 조사가 있었는지 뭐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. 예, 우선은 그 작년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. 작년에 이제 시타델 증권이 이제 그 초단타 매매로 해서 금감원에 이제 그 적발이 됐고, 사실 이게 이제 그 금융이 그 산하의 증선위까지 올라가서 제재를 받았습니다. 당시 이제 작년 1월 26일 날 이제 회의 결과인데요. 그때 이제 과징금 액수가 118억 8천억 원 규모래서요. 사실 이런 그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됐고요. 그 이 과징금 액수, 그러니까 118억 액수가 이런 관련된 그 시장 교란 관련된 액수 그 제재 중에서는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작년 초에 좀 이슈가 됐었고, 이게 어떻게 이슈가 됐는지 보니까 시타델 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,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저 증시의 어떤 그 종목에 그 6,796개 그 매매 구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 교란한 혐의를 받았고요. 그게 그 하루 평균 이 시타델 증권은 1,422개 종목에 한 5천억 원이 넘는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. 사실 그래서 초단타 매매를 그 해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코스피 관련된 그 관련된 종목이나 그런 게 그 시세나 그런 게 변동을 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뭐 상당히 저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, 사실 그 이전에도 또 사실 또 거래에도 이런 의혹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 초단타 거래로 사실은 시세가 어느 정도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작용했다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드는데 예. 그렇다면은 이 시타델 사례 말고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관련된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딱 10년 전에 이제 그런 그 사례도 나왔는데요. 그때 이제 그 2014년 초에 그 미국계 투자회사가 그 야간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전체 거래의 한 30에서 40%를 일종의 뭐 쥐락펴락하면서 영향을 줬고요. 그 결과 한 100억대 한 부당 이익을 챙긴 걸로 그 드러나가지고요. 금융당국에 이제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 당시 이제 금감원에서는요.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많았고,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증권사나 뭐 선물사에 대해서 전방에 이제 조사를 했고, DMA 있던 어떤 전용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.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금감원의 어떤 이제 금융투자 검사국이나 복합금융 그 감독국이나 IT 금융정보보험단 등 한 세 개국이 동시에 이제 그 조사를 할 정도로 대대적인 이제 조사를 그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. 뭐 이 좀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뭐 이 그 시세 조작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시장 교란이나 그런 혐의나 그런 거는 적발되지 않고 그냥 이제 끝난 이제 그런 그 것으로 이제 그 적발 조사 그렇게 돼가지고요. 실제적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의혹은 되긴 했으나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뭐 불법적인 뭐 어떤 뭐 거래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그 공급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, 그리고 또 국내 뭐 주요 증권사를 통해서 하던 거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특별한 어떤 뭐 문제나 그런 거는 10년 전에는 저 혐의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. 예.
그렇다면은 금감원 이외 업계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예, 사실 이번 거래에 대해서 좀 여러 이제 파장이 좀 그 증권사나 시장 쪽에서는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.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래액이 뭐 연간으로도 뭐 상당한 뭐 8천조 원에 달하는 그런 거래액이고, 그리고 그 증권사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연 뭐 상 작년 상반기에만 뭐 5천억 뭐 많이 보면 연간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수입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요번에도 보면은 의혹이나 그런 게 문제가 조금 그 발견된 거나 아니면 그랬다가 나중에 커지다 보니까 결국 공매도 자체가 좀 금지가 됐었잖아요. 그리고 작년 1년 전에 같은 경우에도 그 CFD 거래가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게 또 이제 중단이 됐는데, 만약에 이 저 초단타 이 HFT 거래가 만약 중단을 하고 다시 뭐 털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증권사 쪽에서는 좀 거래가 또 영향이 있고 이게 또 파생 시장에도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파생 시장이 또 위축이 되면 또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이 있고 국내 증시에도 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는 그런 효과도 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한국거래소에서도 어떤 코멘트가 나왔습니까? 예, 사실 요거에 대해서 작년 1월에 그 요런 이제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제를 거래소가 그 실시를 하고 그동안에 이 관련된 걸 모니터링 해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금감원이 요 관련된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만약에 문제가 심각한 게 나왔을 경우에 거래소가 이제 제대로 모니터링을 한 게 맞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거래소 차원에서도 그 이 상황을 좀 주시해서 보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